섹시했죠? 예! 맞아요, 섹시했어요. 마이크가, 이 마이크가 저를 싫어해요, 조금.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아주아주 섹시하게 짧은 치마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 할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섹시한 거, 아니면 큐트, 귀여운 거, 아니면 멋있는 거. 어떤 거요? 큐트, 어떤 거? 멋있는 거? 그러면, 오케이. 이번에도 물어볼게요. 그러면, 섹시, 큐트, 쿨. 오케이. 섹시한 거, 귀여운 거, 멋있는 거. 네, 골라주세요. 그러면 먼저 섹시! 오, 섹시 보기 싫다고? 오, 당황했네요. 오, 오케이, 그러면 귀여운 거 큐트! 오, 그러면 마지막에 멋있는 거 쿨! 와! 오, 멋있는 거 보고 싶다네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오, 좋아요, 좋아요. 아, 네네, 그거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게 있을까? 멋있는 거. 혹시 너무 멋있는 거면 남자 곡이 좋아요? 남자 곡 보고 싶어요? 오, 오케이. 남자 곡, 남자 곡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세븐틴 아세요? 오, 오, 좋아하시네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세븐틴, do you know 세븐틴? 예, 아시죠? 네, 세븐틴 노래 중에 히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 아세요? 오, 좋아요. 반응 좋네요. 네, 히트라는 노래가 진짜, 진짜 굉장히 멋있는 남자스러운 곡인데, 네, 제가 그거를 남자스럽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게, 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에디가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네요. 히트. 아, 그리고 그 노래 중간에 약간 가사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달려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동물처럼 이렇게 부악 가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그래서 네, 조심해주세요. 네, 조금 위험해요, 이게. 아, 달려가니까. 네. 네, 그리고 괜찮으시면 뒤쪽에 계시는 분들, 네, 조금만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네네, 좋아요, 좋아요. 오, 아주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저의 히트. Let's go! 너에게 흐르는 눈물
감사합니다. 오, 히트. 아까 깜짝 놀랐죠? 이렇게 가니까 놀랐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멋있게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you guys가 보여드려야 돼요. 어떤 거 할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아직 안 했는데 블랙핑크 노래를 생각해보니까 아직 안 했어요. 블랙핑크 노래를 애기가 보여줄 거예요. 그 블랙핑크 노래 중에 두둑두둑 아시죠? 네! 아시죠? 네! 네. 이거 두둑두둑두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두둑두둑두 네, 해주시면 에디가 기분 좋게 춤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에디의 두두두두 오케이.
어, 벌써 39분이에요. 팀 소개를 아직 안 했으니까 팀 소개를 담당할게요. 아까 저희 인사는 했죠? 인사는 했고, 네, 팀 소개를 할게요. 네, 저희는 MYM이라는 팀입니다. 이 이름은 Make Your Move 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죠? 영어로? 한국어로? 동작을? 갑자기 물어보니까 네, 오빠도 어머네도 네. 몰라요? Make your move. 이동해요. 맞아요, 맞아요. 움직여! 네, 움직여! 우리가 뭐, 움직여! 라는 뜻이에요. 네,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 이름은 네, 옆에서 지금 열심히 포용하고 있는 신화 오빠라는 오빠가 계시는데, 그 오빠가 네, 멋있게 생각해 주셨고요. 네. 나중에 다시 여기서 버스킹 할 때 아마 그 이름을, 이런 이유를 네, 알려줄 거예요, 오빠가. 네, 저희는 오늘 그, 원래는 보드가 있는데 소개를 할 때 보드를 놓고 왔어요. 놓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옆에 있는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는, 아, 네, 두 개, 둘 다 저기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못해요. 네, 저희도 팀에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요. 버스킹 할 때는 그 mym.y.m official 라고 치면 거기 저희 팀 계정이 나오거든요. 거기 스토리에서 공연할 때 본질을 올리고 있으니까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아니다 from Eddie from Eddie 자기소개 introduce. 안녕하세요, 에리입니다. Sorry, my Korean's not very good. So I am from LA and I am a cover dancer on YouTube. So también hablo español porque soy, también mis padres son de México. So, yeah. Oh, gracias. So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day and thank you to coming. Ooh, thank you for coming to our busking. And I hope you guys have a lot of fun. Yeah, thank you guys. Hi guys, my name is Sezong. I'm also from America. I'm Chinese American. 大家好. 大家好，谢谢你们来看我们。 I am also a cover dancer on Instagram. Yes. 저도 한국어를 할 수 있긴 한데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못해요. 죄송해요. 네. 고작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네, 다시 소개를 드리자면, 네, 이 친구는 에디라는 친구고요. 네, 네네.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인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인기 진짜 좀 많아요. 네, 구독자도 이제 30만 명 넘었고, 네, 완전 핫한 유튜버고요. 네네. 말이, 네. 재성 오빠는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네, 되게 유명하고요. 노래를 하면서 춤추는 걸 저 봤어요. 따라따따따따따 혹시 해주실 수 있어요? 아까 에디가 그 뭐지? 누구였지? 누구였죠? 아, CLC의 데빌이라는 노래인데 따라따따따따따 그런 노래거든요. 아까 에디가 춤춘 건데 그거를 오빠는 춤추면서 노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 마이크가 또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조금만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보고 싶죠? 네! 다시 한번 보고 싶죠? 네! 좋아요. 널 단번 내 끝장 내는 건 내겐 의미가 없어. 따뜻한 인만대를 끌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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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와, 진짜 대박이에요. 네, 저도 인스타그램 영상 보고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봤어요, 그거를. 네, 여러분들도 죄송한 바 인스타그램 뭐라고 치면 나와요? J-E-S-U-N-G
G-I-Y-A 재성이야 치면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네, 톡톡 챙겨봐주세요. 네, 진짜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직 자기소개를 안 했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유타가와라고 합니다. 예!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워. 일본から 来ました. 유타가와です. 日本人の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いない?わー! 야! 오늘은 일본 사람이 없어요. 맞다. 일본 사람 있는데. 옆에 머스킹! 네, 저희 오빠 동생들이 멋있게 하고 있는 거 그거 보러 갔어요. 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네, 저도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에 온 지 1년 넘었어요. 여기서 댄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구독자가 27만 명 정도 됐는데, 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주시면, 네. 3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네. 유타가와라고 치면 나와요. YUKAGAWA. 봐주세요. 제 자기소개는 네, 간단하게 끝나고요. 이제 45분이니까 우리 춤을 보여주자. 멋있게. 그러면 이제 솔로로 보여줄 건데 아까 누가 춤 췄죠? 뭘 췄죠 아까? 아, 그리고 자기소개를 했나? 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네네, 까먹어요, 금방금방. 네. 그러면, 이제 오빠가 심심하니까, 오빠가 보여주는 턴인데, 혹시 어떤 거 춤추고 싶은 거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거. 선조리. 오. 선조리도 할 수 있어요? 오, 멋있다. 저 못하거든요. 그 여자아이들의 세뇨리타 따따라따따따따따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좀 굉장히 멋있는데 저는 아직 못 봤고요. 이 두 분이 그거를 멋있게 보여줄 거예요. 세뇨리타 오케이. 여자애들의 생활이 있다. Let's go! 그야 왜 그렇게 저격나야 아무 말도 꺼내주지 않고 나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아우 I don't care.
되게 멋있다. 저도 연습해야겠어요. 같이 하고 싶다 저도.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자춤을 많이 봤으니까 네, 제가 다시 남자 곡을 출 건데 제가 몇 개 준비를 했어요. 혹시 몬스타엑스가 좋아요? 세븐틴이 좋아요? 몬스타엑스가 좋아요? 세븐틴이 좋아요? 세븐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몬스타엑스가 좋아요? 세븐틴이 좋아요? 오, 세븐틴이 맞네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제가 오, 쏘리 오케이. 제가 세븐틴, 세븐틴의 어쩌나라는 곡이 있는데 아세요? 어쩌나 어쩌나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할게요. 근데 사실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50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춤추는 동안 그 틱박스 여기 뒤에 보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네, 이 두 분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면 재밌게 봤다, 아 진짜 너무 기분 좋다 그런 분들은 녹음을 한 번씩 해주시면 네, 저희 힘이 될 테니까 네네,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 춤추기 전에 네, 제가 그 어쩌나라는 거에 좀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가? 네, 제가 사실은 버스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하기 전에는 안무가 팀에 소속하고 있었어요. 오, 댄스 팀인데 그 전에 프로듀스 X의 춤 선생님이 나온 거 아세요? 남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계시는 팀에서 안무를 짜거나 그 뭐지? 아이돌한테 안무를 가르쳐주거나 레슨하거나 네, 그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 어쩌나를 네, 시안은 장가 안 했어요. 근데 네, 오빠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고 네, 세븐틴이 하고 있는 걸 직접 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네, 제가 마음에 드는 노래인데 저도 많이 많이 봤으니까 그만큼 멋있게 보여드릴게요. 어쩌나. 혹시 아시는 분은 제가 춤출 때 이거 할 때 오, 괜찮네.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할 때 어쩌나 어쩌나 라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제가 아주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어쩌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eah, yeah, yeah.
까먹었어요. 안무를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열심히 춤 췄으니까 누가 할까요? 둘이. 저요. 오케이. 멋있어요. 오케이. 재성 오빠가 BTS의 Boy with Love 좋아하시죠? 네. 애기도 같이 해준대요. 네, 해준다고 해서. 네, 괜찮으시면 앞쪽이 좀 자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네, 저도 공연하기 편하니까. 네. Come on! Come to the 계단. 부담이 됐나봐요. 좋아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당겨주세요, 앞쪽으로. 앞쪽을 당겨주세요. Trust me. 좋아요. 네, 비어있으면 좀, 네. 속상해. 좋아요. 네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편하게 보고 가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두 분이 보이드라를 보여줄 건데, 제가 이 먹은 박스를 가지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춤추는 거 좋았어. 네, 이 두 분이 추는 줄 몰라.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한 번씩 먹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BTS의 Boy with Love 시작.